제러드 카이퍼와 헤럴드 유리, 칼 세이건의 선생님들인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먼지처 유일한 제대로 된 행성학자가 카이퍼였어요. 쟁탈전을 벌이는 거죠. 네. 똘똘한 애를. 네. 칼 세이건의 리더십이나 칼 세이건의 방식은 네. 굉장히 21세기적이고 여성적이라고. 안녕하세요. 칼 세이건 살롱 2020 전국민 코스모스 읽기 프로젝트 이미영입니다. 이명현입니다. 네. 오늘은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에서 6장 1조개의 세계를 가진 남자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1조개의 세계를 가진 남자. 이 남자가 대체 누군가요? 네, 뭐 다 아시겠지만 네. 칼 세이건. 네. 처음 시작할 때 세 명의 소년들의 그 공부해 온 뭐 그런 것들을 좀 그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한 분은 뭐 카이퍼, 네. 그 또 한 분은 유리, 헤럴드 유리,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칼 세이건 이렇게 나오는데 각각이 어떤 천문학의 어떤 뭔가 성과를 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되면서 이제 칼 세이건과 이 셋이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칼 세이건이 어쨌든 이 다른 과학자들처럼 칼 세이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스토리텔링이 돼서 이제 여기가 나오잖아요. 보면 뭐 소년 때부터 이제 10대 때 어떤 공부를 했고 뭐 생물학을 하고 또 대학에서 또 무슨 그런 공부를 하고 누구를 만났고 그다음에 박사를 하면서 또 누구를 만났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쭉 연결이 되면서 약간 천문학사 뒷얘기처럼 얘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키워드를 몇 가지를 뽑아 볼게요. 우선 제러드 카이퍼와 헤럴드 유리, 칼 세이건의 선생님들인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키워드는 다른 분야의 과학 분야들의 그 과학자들의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학문 분야가 가능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승의 뭐 멘토링과 리더십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오늘 네.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네. 그 이 책에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도 그 그러니까 이제 1939년이었나요? 네. 그때 이제 그 뉴욕 그렇죠. 그 박람회 세계 박람회 얘기하면서 이제 5살짜리 꼬마 세이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그 천문학자로서의 세이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이 부분이 저는 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에서 앤드류의 코스모스로 넘어가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 네. 그 칼 세이건의 1980년 코스모스는 화자가 칼 세이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필자고. 맞아요. 근데 이 코스모스에서는 앤드류의 코스모스는 우리가 여전히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의 계승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고 그 그림자와 냄새와 취향과 뭐 같이 하고 있던 비전이라든지 이런 게 듬뿍 담긴 책이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건 앤드류의 책이구나. 이제 칼 세이건은 등장인물이야.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간 중간에 이제 뭐 창백한 푸른 점 인용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씩 풍겼는데 네. 여기서 그냥 칼 세이건은 6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어버린 거죠. 아,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여러 가지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교차했어요. 네. 이게 드디어 코스모스가 칼 세이건을 떠날 준비를 하는구나부터 시작해서 과연 앤드류안의 그 코스모스가 여기서 시작해서 잘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짧은 이 사람들에 대한 챕터지만 네. 그리고 사실 이거 얘기하면서 카이퍼 얘기하면서 저도 개인적인 얘기할 것들이 좀 있어요. 네, 우선 그 제러드 카이퍼와 헤럴드 유리라는 네. 칼 세이건의 스승이기도 하고 또 둘이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서 되게 속상한 이야기들이 이제 있잖아요. 각각 분 어떤 분 네.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처음에 카이퍼라는 분은 네. 카이퍼 그러면 아까 조금 과학 관심 있는 분들은 익숙한 이름일 수 있어요. 카이퍼 벨트. 카이퍼 벨트. 네. 맞아요. 그 카이퍼예요. 그러니까 카이퍼 벨트가 이제 약간 해왕성 그 궤도 근처에 네. 수많은 이제 작은 천체들이 네. 있는 걸 카이퍼 벨트인데 그걸 이제 발견하고 예측하고 하신 분이죠. 네. 네덜란드 천문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할 때 네. 라이덴 천문대라는 곳이 있어요. 그다음에 네. 저는 이제 캡타인 천문대에서 공부를 했는데 라이덴 천문대 하고 이제 굉장히 오래된 네덜란드의 그 천문학을 하는 연구소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사람 족보를 좀 캐봐야 되는데. 아, 네, 네. 카이퍼란 사람이 나이덴 대학교에 가서 네. 오르트라고 하는 아. 천문학자에게 지도를 받았어요. 오르트그룹! 오르트그룹!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게 카이퍼 벨트는 해왕성 근처에 작은 천체들이 수조 개가 모여있는 걸, 그리고 그 안쪽에는 이제 소행성대가 있죠. 네. 화성. 그리고 태양계 바깥쪽에 오르트그룹이라고 있어서 혜성에 이제 씨앗이 되는 그런 얼음 알갱이들이 있는 네. 지역을 네. 오르트라는 천문학자가 네덜란드 천문학자인데요. 그분이 이제 그걸 예측을 했죠. 그 혜성이 오는 궤도를 보고. 그래서 이제 카이퍼 벨트, 오르트 구름. 그 카이퍼 벨트는 평면에 이렇게 있다 해서 벨트라고 그러고요. 네. 오르트 구름은 구처럼 싸고 있다 해서 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카이퍼가 오르트의 지도를 받아요. 네. 근데 오르트가 누구냐 하면 제 지도 교수님이 반 알바다라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분의 지도 교수가 블라우라는 네덜란드 천문학자고요. 네네. 블라우의 지도 교수가 아. 오르트예요. 어, 네. 그리고 오르트의 지도 교수 카테인이라는 천문학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랑 카이퍼는 말하자면 아. 저의 지도 교수의 네. 지도 교수의 지도 교수의 학생인 거죠. 네. 그 카이퍼의 학생이 칼 세이건인 거죠. 그러니까 네. 먼 친척. 뭔가 되게 친척의 친척 뭐 이런 것 같아. 그때는 또 이제 천문학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 직계라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지금처럼 오. 뭐 교수 한 명이 뭐 수십 명을 뭐 아. 이런 게 아니라 네네. 그냥 늘 한두 명 사사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이 계보가 네. 되게 이렇게 중요하고 그 네덜란드의 천문학의 황금기를 이끌던 시절에 카이퍼가 오. 거의 학생이었어요. 네.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오르트 구름을 비롯해 모든 이름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집결해 있었어요, 네덜란드에. 거기서 이제 배우고 미국으로 갔죠. 네. 그 카이퍼는 되게 가난했나 봐요. 그 동네에서 이렇게 별 보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이제 그 똘똘한 동네 아이가 천문학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와서, 네. 미국에서 이제 그 맥도날드 천문대라는 곳에서 하고 나중에 시카고 대학교로 정착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전공이 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시대에 그 가장 핫한 천문학의 주제라 그러면 뭐 당연히 항상 우주론이에요. 지금 우주론하고 뭐 관측 우주론이 특히 그렇죠. 관측해서 네. 이제 우주론적인 거 찾아내는 거하고 뭐 외계행성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스펙트럼을 사용을 해서 분광학을 사용해서 아, 네. 그 멀리 있는 천체의 어떤 뭐 나트륨 선이니 이런 선을 보고 그것들의 특성을 알아내는 이런 것이 발달을 해서 멀리는 못 가고 기계의 네. 문제니까 별들 아. 특히 별 중에서 별이 두 개가 붙어 있는 별이 있어요. 네. 쌍성인데 네. 이게 붙어 있는 쌍성 네. 그거 연구하는 게 가장 핫한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분도 그걸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어떤 조류가 있었냐면 이런 쌍성 같은 거 별을 연구하는 게 핫한 거예요. 행성 따위. 아. 그러니까 뭐 화성이니 금성이 행성 아. 따위를 연구하는 시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별, 지금은 네. 별 연구하면 약간 아, 스케일이 작네. 이런 거 있잖아요. 우주론. 네. 그러니까 약간 학문에도 보면 좀 그런 트렌드와 네. 유행이 있잖아요. 네. 그때 이 사람은 눈길을 행성으로 돌린 거예요. 그리고 운석 같은 게 지금 운석이 외계에서 온 거니까 거기에 우주의 정보가 듬뿍 담겨서 천문학자, 지질학자, 뭐 생물학자들 다 관심 있는데 그때는 저 따위 돌덩어리 우리가 왜 봐?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때 카이퍼는 행성과 운석 같은 데 눈길을 돌리고 별을 관측하는 분광기를 네. 행성에 들이댔어요. 그러니까 화성, 네. 금성 이런 데의 스펙트럼들을 보는 네.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일한 제대로 된 행성학자가 카이퍼였어요. 근데 이제 그 카이퍼의 눈에 그 든 거죠. 칼 세이건. 칼 세이건. 그러니까 카이퍼가 이제 오퍼를 해요. 너 같이 관측하자. 칼 세이건 고민해 볼게요. 그러면 편지에다가 뭐 네 뜻을 받아들여서 내가 가서 관측해줄게. 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화성 관측을 맥도날드 천문대라는 데 가서 했는데 거기서 뭐 날씨도 흐리고 뭐 이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같이 얘기하고 계산하고 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짜 멘토링이 되는 아주 깊은 대화를 하면서 이제 어릴 때부터 천문학하고 싶었으니까 네. 그 행성 과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행성 과학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카이퍼는 약간 괴팍하긴 했어도 네. 그래서 당대의 유일무이한 행성학자였고 그 계보를 잇는 게 칼 세이건이었죠.
그럼 또 한 명의 스승인 네, 해럴드 유리. 해럴드 유리. 유리는 네. 네. 유리 밀러 실험. 나 들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커 같은 데다가 네, 막 네. 그 이렇게 유기 물질 화합물을 막 넣고 뭐 번개 치듯이 전기작용을 그렇죠. 주면 여기서 아미노산 같은 게 까만 게 뭐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 그게 이제 지구에서 생명체 탄생이에요. 그거 실험이 유리 밀러 실험. 그 유리예요. 네. 나중에 노벨상 다 타죠. 근데 이 유리도 그러니까 괴팍하긴 한데 네. 그 관심이 이제 여러 분야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제 그 화학, 생화학 이런 게 기반인데 네. 이 사람도 지금 말한 것처럼 생명의 기원 그러면 태양계 내에서의 다른 행성의 생명의 기원, 지구 생명 이런 데 관심이 갔고 네. 카이퍼라는 사람도 천문학을 넘어서 행성에 하니까 생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리라는 사람은 그런 식의 이제 실험을 하는 학자였는데 이 사람도 그 칼 세이건을 바로 이렇게 알아봐요. 근데 그 전에 칼 세이건이 고등학생일 때 네. 그 멀러라고 하는 나중에 노벨상을 타는 사람인데 그 뭐를 이렇게 하나 논문을 썼는데 그게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 사람이 고등학생을 불러서 랩에서 일을 하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논문을 몇 편을 써요. 고등학생인데. 네. 그리고 그게 그것도 노벨상을 타는 그 랩에서 네. 대학원생들 제치고 네. 그렇게 돼서 이 사람이 이제 시카고 대학교에 이제 칼텍에 입학을 하니까 네. 유리한테 멋진 애가 들어가니까 잘 해줘라 이렇게 해서 이 카이퍼와 유리가 네. 칼 세이건을 놓고 네. 쟁탈전을 벌이는 거죠. 네. 똘똘한 애를. 네. 근데 칼 세이건은 관심이 되게 다방면이니까 그 생명의 기원이라는 걸 놓고 태양계 내에서 그게 네. 바로 우주 생물학이거든요. 그런 분야가 그때는 없었는데 그쵸? 양쪽에서 카이퍼와 유리는 되게 앙숙이었다 그래요. 각자 자기가 하는 분야를 침범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천문학자가 왜 생명을 기원해? 그러면 그 천문학자 입장 행성을 네가 왜 관심 가죠? 근데 지들이 다 그걸 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이 사이가 되게 나빴다 그래요. 네. 칼 세이건이 되게 힘들었겠죠. 여기 보면은. 사실 우리의 이제 되게 몇 가지 교육에서의 문제점 얘기할 때 보면 이과라 문과를 너무 나눈다 뭐 맞아요.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과학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과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그냥 이렇게 분절된 것들에 대한 걸 합쳐진 이런 의미라고 하잖아요. 근데 과학 안에서도 되게 서로의 분야를 안 보는데 또 서로 분명히 관심이 있는데도 남의 연구 분야를 맞아요, 침범한다라고 침범. 막 서로 네, 이렇게 화내고 막 자기는 침범하면서 네, 네,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웃기는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그 칼 세이건이 자기가 이혼한 부모 사이에 있는 것 같이 막 슬프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여기에 이제 맞아요. 나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좀 웃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당대에 가장 뛰어난 그 분야의 사람들이면서 네.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분야까지 확장을 하는 두 사람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쵸. 관계였잖아요. 네. 그 충돌을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서로 막 원수처럼 지냈는데 칼 세이건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치면 그 양쪽에서 서로한테 관심이 있었지만 앙숙이었지만 그게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 부분이 새로운 분야를 알게 된 거죠. 그렇죠.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칼 세이건더러 네. 카이퍼도 네. 나냐 유리냐 유리도 네. 나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양쪽에서 하기에는 네. 얘를 어떻게든라도 조금이라도 잡고 있어야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칼 세이건이 이제 워낙 이제 그런 생물학부터 화학부터 천문학 물리학을 다 커버했으니까 네. 네. 그래서. 내심은 그거를 사이에 두고 약간 자존심을 세우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아빠한테 가서 말해주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식의 게 되어서 사실은 이런 과정에서 우주생물학이라는 분야가 태동을 하죠. 네. 이제 여기도 보면 그 시절에도 서로 다른 분야의 과학자들끼리는 협력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막 서로 비난하고 맞아요. 뭐 이런 것들도 있었었는데 이제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결론이 이제 우리 칼 세이건이 했기 때문에 났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이제 협업을 통해서 과학 분야에서도 이제 새로운 학문 분야가 나오는 게 뭐 가능한가 안 가능한 거라든가 아무튼 앞으로의 가능성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잖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요. 223페이지에 보면 아까 얘기한 그 두 스승님이 서로 싸울 때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되게 웃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과학자도 인간이다. 어쩔 수 없는 영장류다. 과학자도 다른 인간들처럼 진화로부터 물려받은 결함을 지닌다. 카이퍼와 유리는 과학적 논증을 전투무기로 선택한 두 우두머리 수컷이었다. 그리고 그 두 남자에게는 한 명의 공통된 인질이 있었다. 우주를 이해하겠다는 열망에 모든 것을 바치는 전도 유망한 젊은 학생이었다. 칼 세이건이 그 중간에 낀 인질이 된 그쵸. 젊은 학생이고 이 영장류 수컷의 이거를 그대로 받은 이 두 스승은 서로 리더십에서 서로를 이렇게 앙숙처럼 싸우는 이제 이거였잖아요. 그 사실 이게 이렇게 왜 제목도 그런데 일족의 세계를 가진 것까지는 괜찮은데 남자인 거고 여기에 과학 이때의 과학 분야에서는 사실은 이제 여자들의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가려지거나 이제 맞아요. 이렇잖아요. 이 리더십에 있어서 여자들이었으면 조금 달랐지는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조금 상상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베라 네. 루빈이라고 하는 네. 그 여자 천문학자가 있어요. 네. 이제 암흑물질 이런 거 이제 밝혀냈던. 근데 그분은 뭐 50년대 말에 이제 그걸 하니까 칼세이건이랑 이제 얼추 칼세이건이 조금 나이가 어렸겠죠 일찍 왔으니까 그럴 네. 때 하신 분인데 네. 정말 온갖 것을 다 겪은 1세대 아, 네. 여성 천문학자예요. 네. 일단 고등학교 때부터 뭐 수학이랑 과학 잘했겠죠. 선생님들이 물리학과 천문학 못 가게 해요. 여자가 뭐 그런 걸 하니 이런 분위기였고 네. 네. 그래서 억지로 가요. 그리고 그때는 또 되게 이런 분위기가 결혼을 안 하면 공부도 못해. 아예 활동을 못하는. 네, 그러니까 결혼하는 건 디폴트고 그것도 애들 몇 명 낳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뭐를 좀 해도 되는 자격이 갖춰지는 거지. 네네. 지금 생각하면 거꾸로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족이 아니라 나는 나의 삶을 선택하고 지금 선택할래.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그런 얘기할 때 되게 제가 좀 발끈한 적이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니 결혼하지 말고 혼자 하지. 근데 그렇게 해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그 시절은 그 학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나마 그리고 그런 분들이 주로 조교랑 결혼을 해요. 같은 분야에. 아. 그럼 나중에 이혼하죠. 물론 네. 근데 루비는 이제 계속. 아, 네.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해서 모든 걸 개척해 간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여성분들은 개척자지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기회가 없죠. 네. 만약에 베라 루빈 같은 사람이 네. 카이퍼의 자리에 있었으면 말년에 그분이 보여줬던 행위라든가 리더십 이런 걸 하면 정말 네. 훌륭한 네. 거기다가 이제 여성 특유의 뭐 이런 것들이 가미되고 이러고 됐을 텐데 네. 그분들은 일단 모든 게 최초예요. 자기가 그렇죠. 어디에 인용된 최초고 뭐 최초고 이랬기 때문에 그거를 돌파하는 역할이었죠. 힘드네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남자라는 것이 딱 나왔을 때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을 해서 억지로 리더십을 맞추기는 되게 힘들고 네. 하지만 다른 트랙에서 네. 칼 세이건이 이렇게 그 어떤 학문들을 통합하는 쪽으로 나아갔다면 네. 베라 루빈 같은 사람은 끊임없이 그 영역을 넓혀가는 역할을 네. 해서 그렇게 재조명되고 있고요. 그 베라 루빈 같은 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베라 루빈 망원경이라는 이름이 어떤 망원경에도 헌정에도 아, 붙고 네. 그 이제 그런 이제 재조명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사실 지금도 되게 많은 연구 분야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제 주변에 보면 많은 여성 과학자들이 계시는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뚫고 나가는 데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게 참 아까워요. 맞아요. 너무 안타깝죠. 네. 사실 다른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있었던 많은 전 인류의 되게 소모적이었던 많은 프로젝트들이 여성 리더십이 있었으면 좀 더 부드럽게 뭔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협업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 여기 이제 약간 이제 우리가 인간 본성에 대한 것들을 좀 그냥 자각하자는 의미로 보면 네. 여기 두 영장류의 영장류 수컷의 이제 이게 이제 깡패들끼리도 맞아. 그걸 하지만 네. 이건 지적인 어떤 학문이랑 무기를 가지고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큰 랩 집단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 유명한 교수 생각해 보면 그게 정말 어떤 권력 집단이고 네. 그냥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깡패 얘기하는데 그런 아니 어쨌든 이제 지금 권력 집단끼리 네, 네. 그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데 여성이라고 해서 꼭 그렇지 못하란 법은 없지만 이제 그렇게 진화해왔던 그런 토대 속에서 보면 여성들은 훨씬 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제 그게 그래야만 살아남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훨씬 더 유용하고
권장되는 리더십이었던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칼 세이건의 리더십이나 칼 세이건의 방식은 네. 굉장히 21세기적이고 여성적이라고 칼 세이건 자체는 네.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백인 남성이었지만 네. 그가 했던 작업들이나 이런 거를 좀 보면 네. 협업이라는 것은 그냥 너무 당연한 거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서로 이렇게 어려운 관계인 스승님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구슬려 가면서 이거를 잘 했던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칼 세이건은 그 워낙 처음부터 그러니까 되게 탐나는 학생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칼 세이건은 교수들한테 받는 것뿐 아니라 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문학자라는 사람들 알고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멀러라고 하는 네. 그 나중에 물리학 노벨상을 타는 그런 사람 레벨 고등학생 때 들어가니까 여느 생물학자보다 훨씬 더 생물학적인 그렇겠네요. 지식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까이프한테 네. 생물학과 화학을 가르쳐요. 자기가 강의를 해요. 뭐 저쪽 가서 천문학 강의를 해요. 자기 교수들한테나 그렇죠. 그리고 어디를 가게 되면 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은 천문학자지만 천문학, 물리학, 당시 화학, 생물학 이런 것들에 그냥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최고 수준의 학자인 거예요. 각 모든 분야에. 그래서 1960년에 이제 박사학위가 나와요. 네. 그럼 이제 까이퍼가 지도 교수고 유리가 그렇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네. 위원회 구성이 안 돼요. 심사할 사람이 없어요. 아, 새로운 분야라. 챕터가 4개인데 네. 한 챕터는 이제 그 금성에서의 온도에 대한 온난화 문제, 그린하우스 이펙트 이런 거니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알자면 네. 천문학적인 거, 지질학적인 거, 기후, 대기과학 뭐 온갖 것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통틀해서 이 논문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챕터. 네. 다른 챕터는 이제 그 달로 탐사를 갈 때 그 달에서 박테리아 같은 생명이 다 살 수 있는 이런 거니까 이거는 그 달의 어떤 그 지질학적인, 천문학적인 이런 것뿐 아니라 생명리에 관한 게 다 이게 얽혀서 되는 논문, 네 챕터가 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난항을 겪고요. 네. 거기다가 미국 나사의 어떤 우주생물학위원회라든가 미국 이제 그 외계 생명체위원회라든가 우주탐사위원회에 최연소로 다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냥 학생 때. 네. 왜냐하면 대체 불가능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갖고 학위를 그냥 받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융합과 협업과 이런 게 상징이기도 하고 그쵸. 지금 말한 것들이 각각은 다른 이름으로 불렸지만 네. 그걸 전체적으로 포괄하게 되면 그게 우주 생물학의 탄생이에요. 태동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협업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까이퍼라든가 유리라는 사람들이 자기 학생이지만 동료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부분적인 스승이기도 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도 칼 세이건을 놓을 수는 없겠죠. 아, 네. 좋은 학생 때문에 스승님들이 어쩔 수 없이 협업을 하게 된 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우주생물학이라는 분야가 태동을 하게 된 거죠. 네, 이게 보면 물론 현재의 어떤 흐름이랑도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분업 시스템 맞아요. 같은 거에서 서로 다른 개가 충돌을 해서 어떤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되게 새로운 거리라든가 창의적인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칼 세이건이 이 천문학 쪽을 했던 이유가 되게 아니면 우주 생물학을 했던 이유가 시작부터 했던 게 조금 재미있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지구상에서 어떤 식으로 생명이 만들어질까를 하고 났더니 그럼 우주에서도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천문학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만들어진 질문을 가지고 또 다른 개가 이렇게 같이 충돌해서 만들어지는 또 새로운 세상 같은 것들이 되게 재미있게 이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되게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 어릴 때 그림 그려놓은 거 네. 있잖아요. 네. 뭐 우주 여행 가는 네. 거 막 이렇게 자기가 신문 같이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꿈에서 시작해서 사실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루어 나갔다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칼 세이건은 그 당시에 행성학자인데 기본적으로는 네. 그 당시에 막 하던 항성 천문학보다 남들이 보지 않는 행성을 네. 했는데 그 이유도 행성에서 생명체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더 많은 거잖아요. 태양계 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항성은 다 타고. 네. 어떤 네. 의미에서는
그 어릴 때의 꿈을 좀 이렇게 초지일관 밀고 나갔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아까 뭐 여러 가지 리더십과 멘토링 이런 거 얘기했지만 그 스승 둘이 약간 좀 흥미로워서 그 둘의 멘토링을 비교하는 내용들이 조금 네,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누구는 약간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부드럽거나 누구는 되게 이렇게 까칠하거나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과학 분야에서 물론 그건 되게 많이 네, 다 다르시겠지만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스승으로서는 어떤 멘토링의 그런 형식이 조금 더 뭔가 과학 연구가 좀더잘 된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좀 많이 그 사람마다 틀린데 그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인자하고 덕이 넘치는 지도교수가 있잖아요. 그런 지도교수가 되게 좋죠.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근데 인간적으로도 좋으면서 취직도 잘 시켜주고 그러면 뭐 좋아요. 천하에 바랄 게 없죠. 근데 그런 사람은 뭐 당연히 그러니까 인간성은 더럽고 졸업도 잘안 시켜주는데 그쪽에 가면 치열하게 배워서 어떤 그 학문의 세계에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교수도 있을 테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늠하기 힘든데 그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건 학문의 세계니까 학문적으로 나아가서 독립된 사람을 만들어주는 리더십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비서를 만들거나 자기의 팀원으로 쓸 사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독립된 학위를 갖는 학자를 만드는 거는 그가 혼자서 독립적으로 어디 가서 할수 있는 그런 거를 갖춰줘야 되니까 좀 냉정해야죠. 자, 그럼 여기서 박사님이 저기 그 대학원생 지도교수였을 땐 어떤 아, 저도 분이셨습니까? 그 되게 인간적인데요. 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분한테 여쭤봐야 되는 네, 거죠? 뭐, 네. 인간적인 했는데, 그 독립을 제일 우선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을 우선으로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도하는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는 이제 석사를 마치고 유학 가는 권장을 했으니까 그럼 석사 학위를 독립적으로 자기가 써야 되고 석사 학위에 준하는 논문을 국내 저널에 독립적으로 제1 저자로 내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걸 서포트하는 식으로 제가 하는 거니까 앉혀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친절히 가르쳐 안 주면서 친절하신 그렇게 분이었군요. 하는 게 아니라 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과제를 주고, 그럼 자기가 스스로 해갖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하는 식인 거죠.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게 저한테는 제일 큰 화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립적인 그 학자가 되는, 연구자. 연구자가 되는 거죠. 뭐그 과정에서 뭐 그걸 되게 즐기는 학생도 있었고요. 뭐 어떤 학생은 막 다른 교수님들은 잘 가르쳐 주는데 왜안 풀어주냐고 이런 섭섭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 나이엔 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불친절한 지도교수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항상 독립을 염두에 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박사님 지도교수 하셨던 저기 대학원생들 댓글 달아주시는 건가요? 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되게 여러 분야의 이제 그런 과학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 대표적으로 이세 과학자들이 되게 다른 세계들에 대한 탐구 혹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서로를 처음에는 뭐 이렇게 영역을 침범한다고 했지만 같이 협업하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이세분 덕분에 우리는 별이 진화하고 그 기체와 먼지 구름으로부터 행성과 위성이 뭉쳐지는데, 그러니까 항성계가 형성되는 데는 뭐 수백만 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어떤 학문 분야가 새로 이제 네, 알게 된 그렇죠. 그러니까 것들. 행성 연구한다는 것이 항성 연구랑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성계 또는 항성계라고 부르는데 태양계 같은 거를. 그럼 이게 형성될 때 태양 혼자 따로 되고 그렇죠. 지구, 화성 따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그 메커니즘 속에서 형성 이론 속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성을 아는 거하고 행성을 행성을 아는 아는 거. 것이 딱 동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합쳐진. 사고해야 되는 거고요. 뭐 생명체도 마찬가지 그 속에 다 생기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일족의 세계를 가진 남자잖아요. 남자 꼭 하나일까? 저는 하긴 했어요. 이 남자 셋이 다 약간 그렇지 않을까 했는데 이 일족애가 이제 은하가 이제 우리 세계에 이제 일족애가 있다고 네, 하는데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관측 속에, 가능한 네, 네네 일족의 아 정도 있다. 관측 가능한 우주 속에 일족의 은하계 그래서
우주 전체에서는 1초에 1000개씩의 새 항성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초에 1초마다 이제 네, 하나씩. 1초마다 1000개씩. 그래서 이제 이 그 다큐에서 보면은 이거 진행하시는 분이 이거를 이렇게 이때 1000개씩이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약간 이거 하지만 이제 이걸 하면서 저희가 이번 회를 마치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만나보러 볼까요? 네. 네. 그러면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끝.